전통의 상권인 이대앞 상권이 있고 신촌 상권이 있고 홍대 입구 상권이 있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 이대앞이랑 신촌이 무너진 건데 그럼 현재 홍대 입구 상권이 이 신촌 상권하고 이대앞 상권을 흡수했다고 보면 되나요? 흡수했다고 봅니다. 가장 변화를 준 것은 경의선 숲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단절됐던 곳이 이어지면서 원래 용산선 철길이라고 해서 지상철이었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버려진 땅이었죠. 네 맞습니다. 좁은 의미의 홍대앞 상권을 대체했던 게 제가 느낌으로는 망원역이라든지 네, 그렇죠. 여기는 전통적으로 싼 곳이었죠. 네, 집값도 맞습니다. 싸고 뭐도 싸고 근데 이쪽이 그런 부분에서 홍대에서 넘친 사람들을 받아주는 상권이 네 맞습니다. 홍대 상권 전체로 봤을 때 약간 성수의 과거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장이 없는 성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홍대가 너무 커지면서 이쪽 상수가 생겼다고 봅니다. 왜? 상수 상권은 홍대 입구 상권의 확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자가이신 윤주식 선생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마포 합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님께 여쭤보는데 우리가 가는 데가 결국 홍대 입구 상권인 거죠? 맞습니다. 과연 홍대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러니까 홍익대학교의 학교 넓이를 보는 게 아니라 상권의 넓이인데 그 지도로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가 홍대 입구 상권인가요? 경기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가 있는 데는 홍대 입구 상권인가? 아, 거기는 솔직히 걸어가기가 힘들어서 거기는 제외하고 그럼 연희동, 연남동은 홍대 입구 상권인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희동까지? 네. 예. 연희동과 연남동은 대로가 있어가지고 철길도 있고 좀 구분된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동까지 홍대 입구인가요? 네. 저는 충분히 걸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골다리로 이어져 있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버스 타거나 아니면 차를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맛집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주택가 좀 대형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자집들. 그, 네. 이제 지금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식당으로 바뀌어서 나름 또 재미있는 곳이라 또 저는 연결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처음 시작에 상권의 범위를 확인 중인데 또는 요즘에 약간 재개발에 대해서 핫해지고 있는 모래내 쪽은 어떤가요? 모래내까지는 아직 상권이 없지만 여기는 아직 네, 모래내까지는 딱히 우선은 여기라도 충분한데 거기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 저는 의문이라서 저는 그쪽까지 걸어가기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건너야 될 좀 네. 허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강이 있다고 생각,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강이다 생각을 해서 건너가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전통의 상권인 이대역 이대앞 상권이 있고 신촌 상권이 있고 홍대 입구 상권이 있는 이 세 가지가 공존하다가 어느 순간 이대앞이랑 홍대 신촌이 무너진 건데 그럼 현재 홍대 입구 상권이 이 신촌 상권하고 이대앞 상권을 흡수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경합한다고 보면 될까요? 다른 분들 의견도 있긴 한데 저희 의견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흡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대 앞쪽에 과거에 의류라든지 보세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여성 네,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전까지는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소비 그 상권을 유지했다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 이제 입국을 못하기 때문에서. 이제 이쪽 주변에 말씀하셨던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던 곳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는 과거에 가게들이 잘 됐던 곳이 반값 이상으로 월세가 내려갔고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는 오피스텔이 올라가더라고요. 가게에 어차피 안 되는 바에 그냥 오피스텔. 왜 그러냐면 학교 앞이라 그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역도 그 주변도 과거보다는 사람들이 덜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홍대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여기 어차피 놀 거. 그렇지 지하철 한정거장 거리들이. 네, 그렇죠. 그럴 바에 그냥 홍대 가서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요. 홍대 앞 저는 재밌으니까 말씀하셨는데 홍대 앞 상권은 뭐가 재밌을까요? 왜 사람들을 재밌게 느끼게 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가장 변화를 준 거는 경의선 숲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단절됐던 곳이 이어지면서 원래 용산선 철길이라고 해서 지상철이었고. 네, 맞습니다. 제 서울선에 사진을 실었지만 이모 씨와 답사한 거를 굉장히 버려진 땅이었죠. 네 맞습니다. 철도가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갔고 류 기장님도 실제로 운행해 보셨다는데 서울에 이런 데가 있냐고 놀랄 정도였고 그 주변에 약간 땡땡이 고깃집 정도 있는 그렇죠. 전 대학 94학번인데
그때 홍대 앞에 갔을 때 아직간 철길이 있고 고깃집인데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그 철길을 밟으면서 허름한 고깃집들을 가면서 아, 예. 이건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예, 공사가 경유선 공사가 되고 지하화되고 공원이 되면서 성격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됐고 사람들이 오는 곳이 이제 사람들이 소비하는 곳이 됐고 그러면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가게들이 다시 또 새로운 가게들이 오고 그러면서 그 범위가 점점 넓어갔던 거죠. 그래서 경의선 숲길을 따라서 가게들이 넓혀가고 그다음에 그 넓혀가는 게 그 뒤쪽 그 뒤쪽 블록 가고 또 안쪽으로 더 가다 보니 또 사람들이 그거를 과거라면 이걸 찾아가기 힘들었을 건데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많이 생기면서 그걸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코로나 때 소수만 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곳들이 연남동에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 연희가 아니라 연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찾아가는 재미가 MG가 좋았고 또 사람들이 과거처럼 몰려서 다니는 게 아니라 2에서 4인 그 정도 소수로 움직이는 곳들이 많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다니던 곳을 찾다 보니 이쪽이 또 매력 있고 또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합니다. 그 홍대 입구 상권의 탄생을 말할 때 이제 용산선 철길, 그러니까 지금 경의선 숲길 전에 그거 함께 말해지는 게 홍대 미대가 영향이 강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한때는. 네, 그렇죠. 지금은 그 영향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미대가 과거처럼 점수를 뭐 실기를 좀 안 주고 점수를 뭐 줄였다는 얘기하면서 이 미대 앞에 있는 학원가든지 그쪽 상가가 좀 죽었고 그리고 또 그 아래쪽으로 홍대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이제 원래는 상가가 셌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지하철역으로 하면은 이쯤이죠. 홍대 입구역에 9번 출구 좀 나와가지고 네. 쭉 약간 언덕 올라가는 아, 길 이쪽에 보면 한대 많았어요 뭔가 예. 학교 가는 라인에 예. 실제로 저 기억에 그때도 그 학교 정문 주변에 보면은 중고책방 같은 데 가서 미대생들이 보던 그 책 같은 것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홍대 입구에서 사람 만날 때 일로는 전혀 안 가는 것 같아요. 가끔 밥 먹으러 갈 때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고 아, 그 정도지. 아, 그렇죠. 아까 강조하셨던 특히 숲길 생긴 다음에는 주로 이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연남동 성격 상권에 완전히 병합돼버리고. 네, 맞습니다. 그 무엇보다 앞전 시간에 얘기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 월세가 좀 셉니다. 결국은 월세가 세면 이 임차인들이 부담이 그렇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작은데 크기도 작은데 여기서 그만큼 월세를 내기가 힘드니 그러니까요.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 가로 세로처럼 맞습니다. 여기에 주 고객층이 오는데 이 고객층을 놓칠 수는 없고 여기는 월세는 비싸기 때문에 한 블록 아니면 여긴 철길을 지나서 가는 거죠. 거기가 싸니까 거기는 빌라였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때 이제 그 한때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 좁은 의미의 홍대 앞 상권을 대체했던 게 제가 느낌으로는 망원역이라든지 아, 네, 그렇죠. 또는 성산 쪽. 네. 성산은 물론 이제 주택가가 따로 있어서 그쪽은 뭐 성미산 공동체라든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와는 별도로 이게 약간 저 위성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물 흐르던 상습 침수 지역들이 아, 있었죠. 그렇죠. 여기는 전통적으로 싼 곳이었죠. 네, 집값도 맞습니다. 싸고 뭐도 싸고. 그래서 이쪽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홍대에서 넘친 사람들을 받아주는 상권이 네, 맞습니다. 여긴 지금 어떤 성격인가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약간 수혜 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데. 예, 맞습니다. 수혜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수혜는 없죠. 수혜가 없고 예. 이제 여기가 무엇보다 나름 홍대하고 또 다른 느낌의 시장과 결합이 돼 있어서 망원시장. 예, 그렇죠. 이번 생은 망원시장. 예, 그렇게 보고 그런데 그 시장과 결합되면서 그 작은 가게들, 그다음에 빌라들, 또 여기 있는 빌라들이 또 오래된 그렇죠. 주택도 있고 오래됐죠. 빌라도 있어서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는 개인적으로 커피숍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대를 볼 때 홍대 상권? 예, 홍대 상권 전체를 봤을 때 약간 성수의 과거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장이 없는 성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빌라가 많고 이제 그 대신 학교가 있고 등등. 그리고 저는 제 답사 경험으로는 성수에 비해 홍대는 단독주택도 많죠. 네, 맞습니다. 70년대 잘 지은 단독주택도 있고 좀 더 그 앞 단계에 좀 허름하게 지은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근데 갈 때마다 그런 데들이 카페라든지 밥집으로 바뀌는 느낌이 약간 네. 이거는 성수랑 다른 차원이긴 한 것 같아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 오래된 집들이 이제 저희로서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죠. 그런데 아파트 세대,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한테는 신기한 거죠. 그렇죠. 성수가 그랬듯이. 네. 그래서 그런 곳을 약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MG 감성을 자극하는 그 사장님들이 틀은 두되 내부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그렇죠. 뉴 레트로라고 말씀드리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스타로 광고하고 또 여러 또 다시 그게 입소문 나면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 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망원도 망원 나름대로 계속 크고 커피숍이 점점
옆으로 퍼지고 있을 때 과연 이게 형수까지 이어질까라는 건 전 좀 의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감은 좀 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좀 불편하고요. 결국은 네. 버스를 타야 되는 거리고 이게 확장이 돼서 이어지기에는 그 중간에 틈틈이 너무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과연 그때까지 이 상권이 버틸 수가 있을지 커질 수 있을지. 아까 단독주택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찾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지역을 뭐 드나든 건 뭐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만서도 주목하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상수역 남쪽에 보면은 강 건너서 강북 올라왔을 때 딱 네. 보이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일제 때 집인데 그냥 허름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느 시점에 보면은 이게 밥집으로 바뀌어서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한테 여기는 인스타 맛집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 최근에 갔을 때도 보니까 그 집이 있는데 약간 성격이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근처에 이런 약간 창고 같은 것도 있고 네.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집들이 많이 있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게 성수와 차이인 거고 이거는 사실 성수나 강변, 뚝섬 쪽은 해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도심이고 네, 이쪽은 일제 때부터 있었던 네. 도심이라 그 약간 건축 자산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상수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제가 이 홍대 입구 상권이라는 데를 다니게 된 게 뭐 말씀도 했습니다만 상수가 뜬 거는 상대적으로 좀 최신이었던 것 같아요. 최신이랄까 상대적으로 좀 뒤였던 것 같아요. 에이. 어떻습니까? 상수 상권은 그러니까 홍대 앞 상권과 독자적으로 존재하다가 합쳐진 거냐 아니면 홍대 입구 상권이 커지면서 상수를 자극해서 상권이 발생하게 된 것이냐. 저는 홍대가 너무 커지면서 이쪽 상수가 커졌다 아니, 생겼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홍대 쪽이 커지면서 월세가 올라가니까 그 전에 있던 작은 커피숍이라든지 작은 가게들이 그 월세를 감당 못하고 상수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주택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약간 개조하면 또 나름 홍대에서 있던 분위기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가게들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왔죠. 그래서 상수동 카페거리라고 말했고 그렇죠. 그래서 상수역 1번, 2번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생겼고 지금은 이제 아래쪽 3, 4번 쪽으로도 많이 생기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이른바 당일리 발전소가 네. 요즘에 지하로 지하화시키고 지상을 개방하면서도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요즘 이 동네 분위기 어떤가요? 발전소가 이렇게 바뀐 뒤로 생긴 변화라는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 저는 바뀐 뒤로 큰 변화라고 네. 생각되는 부분은 합정역 네. 7번 출구로 해서 하늘길이라는 곳이 생겼습니다. 이제 원래 그 전부터 가게들이 있긴 한데 그런데 네. 이제 하늘길이라는 명칭을 이제 마포구에서 명칭을 정했고 바닥을 하늘색을 네. 칠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곳은 커피숍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커피숍들이 나름 잘 되고 있고 인스타로서도 나름 잘 검색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또 무엇보다 저는 여기 이 길 아까 말씀하시던 그 집 앞에 있는 토종로 네. 그 길 따라서 건물들이 많이 새로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잘 지으면 한강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예, 위에서 보시면 많은 경우는 이미 아파트와 발전소가 맞고 있지만 네. 틈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발전소가 없어지면서 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커피숍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되고 무엇보다 이 마포 세빈 문화섬이 네. 앞으로 성장이 될 거고 또 여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경의선 숲길하고 이쪽을 이어지는 네드로드가 지금 마포구청에서 지정을 했고 이제 이쪽을 이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정한 지역이 어느 쯤인가요? 이제 과거에 걷고 싶은 거리. 네네. 그 옛날 철길 당일리 네, 발전소. 당일리 발전소 따라서 네. 걷고 싶은 거리하고 그 365 그쪽 건물들 그 다음에 365를 설명해 주시면. 아 서교동 365는 이제 과거에 그 당일리 발전소 주변 바로 옆에 있던 건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버려진다고는 하지만 좀 소외됐던 건물들이었지만 이쪽이 이제 철길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느니까 그 가게들이 점점 매력이 있어지면서 가게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제 그 가게가 좀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잘 마무리돼서 가게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그 주변으로 더 가게들이 더 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홍대보다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상수 이제 당일리 발전소 쪽으로 네.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홍대만의 가게들이 약간 매니아층인 가게들이 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미대 발상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개성을 존재하는 게 있죠. 맞습니다. 성수하고 그 부분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또 성수랑 비교해 보시면 또 재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갔을 때 성수하고 홍대하고 이쪽 상권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성수에는 있는데 홍대에 없는 것, 홍대에 있는데 성수에 없는 것,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 역시도 한번 찾아가고 한번 재밌는 곳은 저 역시도 인스타라든지 제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수 말씀을 여쭤본 게 상수역은 상수 상권은 홍대 입구 상권의 확장이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망원 상권은 좀 다르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원래 망원 시장이 원래 있었고 그렇습니다. 결합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결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떨어진 섬 같이 있지만 결국은 이어질 이제 다리만 이어지면 이제 육지가 되듯이 연육교 같이 되듯이 현재로서는 떨어져 있지만 이제 멀리 보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대가 워낙 크면서 주변으로 연남으로도 퍼지고 상수로도 퍼지고 이제 망원도까지 갔기 때문에 각자 약간 각자 도생이긴 하지만 이제 그 지역 자체적으로 확장이 될 거라서 어느 순간 되면 좀 만나진 않을까. 그럼 아직은 완전히 망원시장, 그러니까 망원역 주변과 홍대입구 상권이 결합된 상태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선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 대부분 못 걸어가시네요. 좀 걸어가야 돼서.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이제 저는 아까 그 앞전 시간과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성분들이 메인이 맞아요. 소비층인데 그 여성분들이 걸어갈 수 있느냐. 근데 걸어갈 수는 없고 이제 결국은 합정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는 게 베스트입니다. 한정호장이긴 한데. 네. 내가 좀 걸어보면 좀 재미가 없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 중간이 재미가 경기도 숲길하고 다르게 좀 재미가 없어요. 여기가. 약간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좀 삭막해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약간 섬처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맞아요, 맞아요. 이 중간이 그 큰 길이라도 뭔가 재밌어야 되는데 큰 길도 재미없고 골목 안 들어가면 또 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정에서 망원역 가는 길에 아파트들이 큰 게 써가지고 걷는 재미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성수가 재미난 이유가 걸어가면서 재미가 있습니다. 일정적이 똑같은 건물이 안 나오고 매번 갈 때마다 건물들이 다른 건물들이 있고 새로운 가게가 있고 또 골목 들어가면 또 내가 못 보던 건물들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너무 예측이 가능하고 맞습니다. 차들이 많고. 맞아요. 여기가 성수에 비해서 좀 뒤에 70년대, 80년대 만들어진 블록들이라 좀 재미가 없게 쭉쭉 선 그어놓은 블록들 마치 은평구 그렇죠. 같은 느낌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성 예측 불가능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재미는 크게 없는 곳이라는 느낌 받았었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하기는 좋아서 재건축 움직임 많죠 이 동네. 이제 재건축 말씀한다면 이제 모아주택 신속통합 그런 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구역들이 크게 할 수는 없는 곳이라서 작게 잘 안 뭉치나요 사람들이? 예, 빌라도 있고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이제 그 지역마다 약간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돌아봤는데 아쉽진 않겠다. 이제 아까 말씀 첫 시간에 말씀 잠깐 나왔다시피 이제 분담금. 분담금을 어찌 할 거냐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지금 손대려면 이미 많이 기대치 심리가 올라온 상태라. 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꽤 넓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 갈 거냐면 그걸로도 싸우고 어디 갔다 또 이제 뭐 먹는 거 갖고 싸우고 어디 간다 어디 간다 그렇죠. 3명 4명의 그 가족들의 의견도 모으는 게 맞아요. 힘든데 여기에 몇백 명의 의견을 모은다는 게 그러니까요. 과연 쉬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얘도 내가 돈으로 몇 억을 내야 되는데 과연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게 여기가 저는 새마을운동 자료 보다 보면 이쪽은 도시새마을운동을 해야 될 정도로 좀 낙후한 곳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주민도 살고 계시고 이 중간중간 파워 들어가 있는 아파트 주민도 있고 너무 경제 상황이 달라서 확실히 묶이기 쉽지 않겠네요. 그럼 당분간 이게 이런 식으로 카페들이 점점 들어가는 형태로 그냥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가겠네요. 네. 이제 아니면 그리고 또 여기가 평지지 않습니까? 평지죠. 평지 약간 저습지 같죠. 그러더라도 살만하다는 거죠. 살만하죠.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듯반듯하고 그렇죠. 배수시설 만든다면은 뭐 물 안 넘치고 그리고 또 여기 한강이랑 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한강공원이랑 맞아요. 공원도 많죠 실제로.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서 공원들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삶의 만족도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 부분이 오히려 장점인 게 사람들이 재미없어가지고 안 오다 보니까 오히려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가려면 이쪽으로 안 가고 말씀처럼 섬처럼 한정호장 지하철이나 버스하고 가서 망원역에 내려서 좀 살짝 보거나 아니면 성산으로 가겠죠. 네 그렇죠. 성산은
어떤 부분이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는 걸까요? 전 개인적으로 성산까지는 잘 안 보고요. 네. 예. 왜 안 가십니까? 여기는. 우선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보면 연남, 연희 그쪽으로. 왜 그쪽이 더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성산이 망원하고 연남, 연희 사이에 끼어있는 느낌이 좀 네.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쪽까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성산 좋아하는 분들은 성산만 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대부분들이 가볍게 걷거나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인기 있고 사람들 많이 가는 곳들이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생각보다 망리당도 진짜로 자세히 보면 가게가 잘 되는 것만 잘 되지 나머지 가게들은 약간 빈자리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럼 아직 상권이라 말하기 좀 약하네요. 그 부분은 한두 개가 가게들이 힘을 내는 거지 그 이 권역 자체를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들어간다 개념은 아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망리당 길에 오시는 분들은 목적지가 오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연남, 연희, 그다음에 홍대 그 주변 상수나 그쪽은 걷다가 들어갈 그렇죠, 수 있는 가게들이 많아서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곳들은 늘 대기가 20,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사진 찍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인생 네컷 같은 그런 곳들을 보면 홍대 주변으로 연남 주변으로 진짜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망리당길은 그 정도까지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아직 이쪽까지 물론 가긴 가지만 홍대만큼 그 주변 상권만큼은 아니다라고 저는 아직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다가 떠오른 건데 이 성산 쪽하고 이거는 홍대 자체 뒤쪽 와우산인 쪽은 마찬가지로 해당되지만 네. 상당히 산이 험해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런 곳에서 걷기 쉽지 않은 곳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빼고 망원으로 가든 연남으로 가든 아니면 홍대 입구로 걷든 약간 디귿자 형태로.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성산은 뜻밖의 자주 안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가면 좀 힘들어서. 아 맞습니다. 홍대도 약간 올라가려면 약간 올라가지 힘들어요. 않습니까? 그 뒤에 올라가려면. 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 현재의 마지노선 걷고 싶은 길 거기는 평지. 그래서 상수까지 그다음에 마포 새빛 공원 그쪽까지는 쭉 이어질 거라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위쪽으로 경의선 숲길로 해서 연남 연희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봅니다. 연남 연희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네. 지금 새빛 얘기 나온 김에 좀 하면은 이 지역이 뭐 앞으로도 뜰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전 포인트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쪽을 좀 답사 많이 하는 곳인데 네, 옛날 예. 당연히 발전소 선이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요 홍대 입구 7번 출구부터 쭉 이제 약간 이상한 길 하나 있죠. 휘어 있는 길. 요 길이 옛날 철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지역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포구에서도 관심이 있는 거고 네. 어느 부분들을 특히 좀 이 지역 변화를 주목하면 될까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철길이 얘는 있었던 그 주변에 빌라들 많이 있는데 여기 말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네. 위쪽을 먼저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좀 예. 당인리 사거리 입니다. 예. 당일리 사거리. 네. 왜 그러냐면 그 위쪽은 네. 레드로드. 네. 예, 말씀. 예, 보시면 마포구에서 이쪽을 걷고 싶은 거리에서 이쪽 당일리 사거리까지 레드로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바닥을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마포구에서 밀고 있다. 저는 왜 밀고 있냐 보면 경의선 숲길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장으로서는 아 이거 된다. 됐구나. 그러면 이걸 이으면 또 되겠구나. 전 개인적으로 이 중간을 또 공원화 같이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걷고 싶은 길을 만들려면 이게 너무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약간 사람이 숲을 봤거나 초록색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나무가 있듯이 아마 뭔가 작업을 하실 거고 저기는 맞아요. 걸으면서 점점 걷기 좋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과연 끝일 것인가. 왜? 마포 새빛 그쪽 당인리 발전소를 개발하고 공원화하고 있는데 여기가 끊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반대쪽을 여기가, 보면 네.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러면 과거에 당인리 발전소였던 그 철로가 사라지면서 과거에는 이, 그 선로 주변에 있던 건물들이 아주 싼 집이었고 그렇죠. 별로 볼품이 없었던 집이었지만 상권이 되면서 이건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이 도로를 따라서 만약에 레드로드가 이어진다 싶으면 지금 과연 지금 보이는 건물들이 과연 주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상가로 봐야 될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길이 과연 그대로 있을까? 그러게요. 현재는 길이 끊긴 느낌이 드네요. 저쪽은 네. 약간 아직 주거단지라는 느낌이 강하게 네. 있어서 저기에 걷고 싶은 마음은 안 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추측이 있긴 합니다. 네.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서. 그럼 이쪽 길이 거죠? 이어지면 네.
근데 뭐 건물을 뭐 밀고 뭐 강제로 철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아마 명도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쉽게 되진 않겠지만 이제 자금 좀 개인적으로 마포구는 돈이 좀 많은 동네라고 그렇죠. 구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천천히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죠. 요즘에는 그 구든 시든 좀 장기적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 뭐 몇십 년 계획하고. 네. 그 여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철길이 있다 보니까 쭉 이어지는 라인이 원래 있어서 좀 계획에 수월한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발전소의 왼쪽 부분. 네. 최근에 답사를 좀 했는데 여기 굉장히 참 험한 동네였어요. 근데 가보면 그렇죠. 그 험한 집들이나 빌라 연립들의 그 아래쪽 여기 아, 이쪽이요? 거기에 하나하나 요즘 최근에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들 지금 미리미리 선점을 한 느낌을 받아요. 꼭 투자로 선점이 아니더라도 아, 예. 근데 문화 공간으로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게 홍대 아래쪽에 있던 예술가들이 상수 쪽으로 왔고 네. 이제 가게들 작은 가게들이 근데 상수도 그 걷고 싶은 거리 하면서 커지니까 다시 한번 이쪽 점프하지 않으실까? 어차피 고객들은 이쪽에 있고 그렇죠. 그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거리 그러면서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이쪽 말씀하신 그렇죠. 험한 곳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점점 뜰 곳이 된 그렇죠. 그래서 골목길 안에 커피숍들이 있지만 나름 또 사람들이 찾아가시고 예, 또 주변이 좋아지다 보니 이쪽이 과거에는 비선호 지역이었지만 이제 점점 선호 지역이 되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숲길이라는 명칭을 주면서 이제 구에서도 이쪽을 띄우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는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대 언덕입니다. 그 바로 아래 절두산 순교성지라고 아, 예. 산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가톨릭교도 처형한 건데 그래서 아마 여기 가면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가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허름한 집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그대로 용도만 바꿔가지고 아, 예. 그렇죠. 약간 이제 조금 더 언덕이 험한 상수가 되잖아요. 그런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잠깐 여러 차례 언급이 됐지만 빼놓을 수 없는 상권이 연남동 연희동인데 원래는 연남동 연희동이 구분이 안 됐었다면서요. 처음에는. 원래 동 자체가 연남 연희동이었다가 철길이 워낙에 힘들다 보니까 잘라서 북쪽은 연희동 그 부촌이 있는데 네. 남쪽은 연남동처럼 돼 있었고 연남동에 요즘에 새마을 아파트나 삼각형 거리라고 저 이쪽을 뜨기 전부터 답사를 했었는데 여기 집들이 제가 답사를 처음 서울 답사 시작한 16년, 17년 때만 해도 실제로 약간 좀 가난한 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었어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름 연남동이 재발견된 거는 최근인 것 같고 제 느낌은 그 계기는 아마도 경의선 숲길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 철길이라는 곳이 지역을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철길이 없어지면 사람을 이어주는 공원이 되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다 보니 그리고 과거에는 이 아래쪽에만 사람들이 갔는데 위로 가보니까 또 나름 또 재미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걸어갈 수 있으면서 월세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들이 가기가 좋은 거죠. 만약에 내가 혼자서 장사한다 하더라도 네. 별 부담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나름대로 인스타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손님을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곳 역시도 또 재밌습니다. 재밌죠 여기.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 밀려난 분들에게는 안타깝지만 네. 그 삼각형 새마을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간적으로는 재밌는 네.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수도 재밌듯이 이곳 역시도 골목골목 안에 맞아요. 또 재미를 주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구석이지만 찾아간다 그런 그렇죠. 재미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잘 됐고 그리고 또 이 아래쪽 연남동과 연희동 또 연희동은 솔직히 약간 대형 주택들 그렇죠. 또 아래쪽에 있는 연남과 또 다른 재미를 줍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MG가 원하는 재미 그런 걸 줄 수 있어서 전 앞으로도 이쪽은 계속 성장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그렇죠.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외국인들은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연남동은 더 이상 이제 주변이 월세가 올랐기 때문에 도피하는 곳은 아니죠. 네. 여기 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비싸졌고. 네. 저는 다른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약간 새롭게 달았는데 연희동 쪽에 부자분들이 아. 집을 많이 안 내놨던 걸 알고 있어요. 그간. 네. 근데 이제 좀 내놓으시나 봐요, 최근에. 예. 오랫동안 버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일명 궁동공원 오른쪽에.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것이냐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여기 이쪽에 많이 사신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가신 수도 있고 이제 손바뀜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자식분들하고 아니면 이제 주변이 시끄러워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 동네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조용한 동네고 그렇죠. 또 원래 그런 전 전 대통령이나 네, 그래서 저 역시 그쪽 가면 갑자기 경호원들이 그렇죠. 사진 찍거나 하면 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용한 동네였지만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현재 사시는 분들은 트렌디한 곳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재미있고 약간 돈이 되는 그런 곳인데 과거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시끄럽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조용하게 살기는 힘든 곳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그 이상의 집값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오셔도 별 불편함이 없다 정도. 그런데 이런 데 사셨던 분들은 이른바 영동개발 때 아파트 붐을 탄 사람들을 보면서도 고집을 안 꺾은 분들인데 지금 뒤늦게 여기를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실까요? 이제 그것까지 돌아가신 경우 어쩔 수 없고. 아, 그렇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그분들을 이제 자세히 얘기를 못 나누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분들이 찾는 것은 또 다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강남 아파트는 아닐 것 같은데 이분들은. 네. 그렇죠. 이제 이분들은 주택을 원하시기 때문에 약간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해도 보면 약간 외곽을 좀 좋아하세요. 전원주택. 예, 맞습니다. 아니면 서울에 약간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진짜로 돈 있으신 분들은 실버타운을 들어가시거나 그렇죠. 근데 요새 워낙 대기가 많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좀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그 니즈를 맞춰서 여러 가지 공급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쪽은 윤 선생님 예측으로는 상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고 심화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와 함께 봐야 되는 게 연희동인데 사람들이 연희동인지 모르는 궁동공원의 서쪽 지역. 홍제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죠. 궁동공원 사이에. 모래내 시장에 마주보고 있는 요즘에 가재울 뉴타운 만들면서 가재울, 네. 약간 묘한 땅이 하나 남아있잖아요. 야, 이쪽에 여기. 여기 다 재개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연희 1구역이라는 곳인데 이제 관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여기 아마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사도가 심각해요. 예, 심각하죠. 그 지난해 여름 비 내렸을 때 여기 무너졌잖아요. 죽대. 요 아래 낙원교회 있고 낙원교회는 아니 문제 없었는데 여기서 좀 안쪽에 있는 뭐 주택단지가 무너져가지고 예. 시끄러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리 처분되면서 아마 이사 가신 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관리 안 해서 무너졌다고 전 추측을 하고 예. 이제 이쪽을 솔직히 아파트가 될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뭘 낼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 사람들이 한때 잠깐 뭐 좀 생겼었는데 아마 말씀처럼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끝이겠죠. 네. 이제 관리 처분이 인가가 났다는 건 이제 아파트 될 거다. 예. 그러면 시에서도 구에서도 이제 구에서도 뭔가 이제 가게를 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안 내주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기가 되더라도 여기는 아파트 단지로 보고 이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신 분들이 이제 연남 연희라든지 가재울을 가시지 예. 않을까. 이제 가재울 같은 경우는 내부 순환로가 워낙 부담이 되는 그렇죠. 거리라서 홍제천을 이용하더라도 이제 연남 연희로 하는 게 이분들은 더 편하지 그렇겠죠.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통시장 정도만 사용하시겠죠. 개인적으로 전통시장도 잘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있는 시장이 예, 있으니까. 그건 되는데 예. 이제 지금 아마 여러분 역시도 컬리를 쓰다든지 쿠팡을 쓰다든지 그러겠지. 요새는 워낙 알리까지 집으로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과연 이쪽에 과거만큼 시장이 될 것이냐는 것도 좀 전 의문입니다. 저는 연희1구역이 좀 이상했던 게 네. 여기가 좀 고립된 지역이라 여기 그렇죠. 아파트가 생기고 네. 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당연히 컬리도 쓰겠지만 네. 걸어서 나갈 때는 사실 나갈 데가 없거든요. 네, 여기가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네, 아래로 가도 저 연남동 건너가는 굴다리도 좀 험하고 하지. 사천교 교차로 쪽에 네. 북쪽으로 가면 구청 있는 그쪽인데 네. 이쪽은 더 이상 이른바 홍대 앞 상권은 아니죠. 예,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못 걸어갑니다. 여기 상권이 형성돼 있나요? 여기는 딱히 없죠. 백년산 쪽에 남쪽에. 예, 백년산은 솔직히 아파트만 있고. 그렇죠. 안산공원인 쪽에.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약간 주거지 그렇죠. 성향이 강하고. 그렇죠. 중간 중간 천변으로 좀 생기긴 하던데 북가자라든지. 아, 예, 그렇죠. 이제 그걸 꼭 상권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저는 약간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 그 정도 상권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들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권이라 보고 워낙. 홍대 상권이 크기 때문에 다른 상권들이 크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홍대 가면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가 예전부터 있던 상권인데 상권이랄까 상업지구인데 명지대도 있고 하니까 아, 그래요. 이제 이쪽에 대학가처럼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이 이제는 이렇게 가겠네요. 지역 상권으로서. 네. 그래서 저는 지형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홍대 상권이란 거는 예. 여기서 또 험해지기 때문에. 네. 그 홍제천을 넘어가긴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DMC라든지 월드컵 경기장하고도 이제 구분되는 방식으로. 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홍차차는 많이 걷잖아요, 요즘에 또. 인스타도 예. 많이 올리고. 네. 근데 그것과 상권이 연결되는 건 다른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홍제천 같은 경우는 그 양재천도 걸어보고 다른 탄천도 걸어보고 이제 홍제천도 걸어보고 뭐 중랑천도 걸어봤지만 약간 홍제천은 약간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정비가 덜 됐다는 느낌을 좀 듣습니다. 약간 냄새 부분도 있고 약간 정비가 확실히 구가 신경을 쓰는 거와 그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다니는 거에 따라서 약간 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덜 돼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 양재천이라든지 탄천이라든지 부분들은 약간 타 지역 사람들 와서 걷고 그러는데 홍제천은 내가 굳이 간다는 그렇죠. 지역 사람만 걷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홍대 앞 상권에 밀려가지고 점점 힘 떨어지고 있는 신촌 이대 아현 쪽인데 여기는 포인트가 두 개겠죠. 아현 쪽은 지금 재건축이 많이 돼서 이제 대충 끝나가는 이제 원래 계획됐던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무리된 건가요? 아니면 더 진행이 될 건가요? 지금 아현은 북아현 2구역하고 3구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현과 북아현은 뭐 다릅니다. 우선 아현 얘기부터 하면 아현 지구는 끝났나요? 대충? 아직은 안 끝났다고 아직도?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북아현 2구역 3구역이 완료가 돼야지만 이쪽 그 전 끝난다고 보고 아직 그러니까 아현 북아현 같이 묶어서 보시는군요. 계속. 왜 그러냐면 한 군데만 될 수는 없고 결국은 이어져야지만 이 아연의 방점이 찍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구가 달라가지고 사람들이 흔히 구분해서 보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북아연의 형성 과정하고 아연 형성 과정이 달라가지고 다르게 봤는데 투자 쪽에서는 묶어서 보는군요. 네 그렇죠. 북한까지 끝나야 아연이 끝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공덕은 또 다른 얘기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죠. 지금 공덕 1구역이 이제 곧 나올 거라서 그런 부분들에선 사람들은 관심을 있고 네. 북아현 쪽은 아직도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로서는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그렇죠.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갈등 요소가 많은 곳이라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곳인데 맞습니다. 일로 가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홍대 입구는 아니고 아, 예, 그렇죠. 이제 서대문이라든지 이제 서울 4대문 상권에 접근해 가는 거죠. 예. 충정로라든지 네.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충정로부터 해서 애옥의 공덕 아. 그 용산 쪽은 이제 따로 봐야 되겠죠. 아 거기는 그쪽 역시 할 얘기가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구역도 다르고 지금 네. 뭐 아현 쪽은 얼마 전에 또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저 여기 아현 고가도로 때 마지막 답서도 했었고 네. 그 뒤에 고가도로 옆에 있던 이른바 맥양집들이 하나하나 철거되어 가는 것을 네, 관찰하고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어떤 많이 흘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빌딩 자체가 그냥 새로 바뀌어가지고 네. 오피스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마지막 모습이 남아있던 아현시장 쪽도 이제 건물이 막 바뀌어가면서 아, 예, 그렇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홍대 상권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대하고 신촌하고 따로 있지만 그 이어져 있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이대는 많이 죽었고 신촌 역시도 낮에 가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별로 없고 맞습니다. 그 따라서 그와 맞물려서 대응도 그러면 묶어서 보면 되겠죠? 아니면 다르려나요? 아, 대응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봅니다. 이쪽은 이제 학원 상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학원 상권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마레프라든지 마포 레미안 프레지오 그렇죠, 그렇죠. 등등 그 주변의 아파트들에 있는 아이들 그쪽 학원이 이쪽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예, 그러더라도 목동에 지점들이 생기고 학원들에 아니면 또 대치나 그쪽에서 온 학원들도 있어서 나름 마지막으로 서울의 마지막으로 생긴 학원가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경의선 숲길이 그렇죠. 이어지는 곳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 경의선 숲길 따라서 또 건물들이 지어지고 맞아요. 또 새로운 카페들이 생기고 그 주변으로 해서 다시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나름 또 계속 재미있어지는 곳이 또 대흥역 주변입니다. 광장까지 막 포함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마 여기가 제 걸은 경험으로는 산이 험해가지고 홍대 입구 조금 분리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수라든지 어떤가요? 연결되어 있나요? 상수하고는 연결이 아니라 저는 대흥역은 이제 경의선 숲길 따라서 서강대역 아,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아, 예, 이어진다고 예, 저는 예,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관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경의선 숲길을 따라서 가지 그 6호선 광흥창이라든지 상수역을 따라서 가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걷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평지여야 되고 예. 이제 주위에 또 보고 잠깐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경의선 그렇죠. 숲길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 6호선 따라서 가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럼 홍대입구 상권의 동남쪽 끝은 상수가 되겠군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광흥창역 주변하고 대흥역 주변은 연결이 되나요? 아니면 각각 조그맣게 따로 있나요? 저는 광흥창 주변은 아직은 미개발이라고 보고 상권으로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대에서 이쪽 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분,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냥 광흥천 갈 바에 그냥 상수에서 끝나고 아니면 서강대역을 갔다가 대흥역까지 걸어가죠.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이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걸어가거나 다닐 때 보면 서강대나 홍대까지 아니면 사람들이 연인들이나 친구들이 뭐 그쪽까지 다 걸어 다니면서 그 중간에 커피숍에서 쉬면서 얘기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커피숍뿐만 아니라 약간 편집샵이라든지 약간 아기자기한 액세서리샵들 그다음에 꼭 커피만 아니라 티 뭐 등등 여러 가지 개별적인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걸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사실 광흥천이 좀 아까운 게 바로 여의도랑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라 그렇죠. 이게 참 근데 가보면은 뭔가 안 생겨요. 네. 뭐 지형 자체가 좀 험하긴 한데 여기가 대형은 거기에 비하면 지형도 좀 괜찮은 편이고 평탄한 게 네, 맞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얘기는 아닌데 아까 중간에 나왔던 얘기 인생 네트워크 같은 데가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예전 경험으로 보면은 인형 뽑기가 뽑기 샵이 1층에 생기는 거는 그 상권이 안 좋다는 얘기를 보여준 건데 아이스크림 무인점이라든지 인생 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셀프 포토는 좀 다른가요 성격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생 네트워크하고 무인점포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 네트워크 같은 사진 찍는 곳은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스티커 사진이라고 해서 네 개나 여덟 개 나와서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게 우리 친구들끼리 찍고 연인끼리 찍고 각각 가졌는데 지금은 찍고 나서 인스타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나를 계속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가서 찍고 저 친구하고 가서 찍고 이곳에 와서 찍고 또 저곳에 가서 찍고 그다음에 인생 네컷뿐만 아니라 포토이즘이라든 여러 가게마다 그 업체마다 스타일이 또 다릅니다. 최근에 보니까 하루필름이라는 데는 네. 해외 진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생 네컷도 해외 진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단발성으로 끝났다면 지금은 확장성이 가능하고 이거 중에 K컬처인가요? K컬처라기 보다는 국세계적인 움직임인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랐다.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잘 발전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스티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인생 네컷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의 만약에 이걸 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저는 아주 틀린 투자였던 예. 거죠. 하지만 예. 지금의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또 이용하고 어떻게 소비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이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잘 될 거고 근데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그 각기 기업마다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기 위해서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고 근데 무인 같은 경우는 좀 전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이 쉽다는 거죠. 지금의 이제 무인 업체하고 경쟁은 편의점입니다. 보통 따로 월세가 못 받아서 빈 곳에 주인들이 차렸는데 지금의 이제 전략은 편의점 옆에다 차립니다. 왜? 어차피 사람들은 얼마인지 아는데 편의점 가면 조금 비싸지만 여기 가면 싸고 어차피 나는 사람 안 만나고 그냥 기계로서 다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그러면 이분들의 전략은 편의점보다 좀 더 싸면서 어차피 이건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내가 관리할 필요 없어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초기에 온라인 책방들 나왔을 때 네. 뭐 알모라든지 교보나 영풍 바로 옆에 광고 때리더라고요. 네, 책은 보시고 구입은 여기서 하세요 이런 네. 식으로 약간 이제 욕 많이 먹었는데 네. 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편의점 옆에 딱 무인 만드는 게 그렇죠. 과거의 이디야 전략이라든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잘 되는 곳에 옆에 좀 더 싸게 판다. 그러면 사람들은 올 거다. 그럼 그 부분은 확실히 스타벅스나 버거킹이 있는 곳에 가길 해라 이건 다른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요즘 이제 다르지만 일단은 네. 거기가 상품 분석을 해서만 내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늘 상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가 근데 왜 거기를 왜 가지? 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니즈는 똑같지만 좀 더 싼 걸 왜 그러냐면 지금 아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필수적인 소비를 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싼 거를 찾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고 이제 문제되는 것은 만약에 누가 가져가게 되면 그런 보안 문제를 이제 사설이 아닌 경찰했다고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이제 아마 그거는 이제 뭐 업주들이 고민하실 네, 그래서 고민하실 건데 이제 경찰의 인력을 이쪽에 쓰면 다른 분들이 써야 되는 이 인력 그렇죠. 공공재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못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저 역시도 관찰 중입니다. 그 방식은 한때 킥보더들이 인도로만 달리다가 중단된 것처럼 그 장기 지속은 안 될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건 공공재를 사유화시키는 거라서. 아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라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말씀하셨지만 포토샵 최근에 포토샵은 다른 성격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강북에 떠오르는 이미 떠오른 상권인 성수 그리고 홍대입구 앞을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강남을 보고 싶은데 네. 범강남 어디가 좋을까요? 한 두 군데 찍으신다면. 범강남. 그러면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산공원 주변. 거기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앞으로 뜰 삼성역 주변부터 해서 강남역, 그 테헤란로 주변. 진짜 강남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요. 예, 저 역시도 어느 한 곳만 볼 수 없다고 보고 이제 어느 곳과 어느 곳, 강남에서 어느 쪽과 어느 쪽을 비교해야 되냐. 아니면 압구정과 강남역 주변을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강남역과 앞으로 뜰 삼성역 주변을 비교할 것이냐. 아니면 강남역 따라서, 강남대 따라서 신사역이란지 신논현역, 아니면 강남역, 아니면 양재까지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각기 보는 방향, 포인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제 관심사기도 한 삼성역 주변부터 보내 좋겠네요. 워낙에 재밌죠. 그쪽은 영동대로 진짜 복합해버리고 워낙에 거대한 사건이라 예. 거기 중심을 놓고 네. 그러면 이제 잠실까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강남역 핵심 지역보다는 오히려 송파랑 붙어있는 쪽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저 역시도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한 번 정도는 삼성역 주변을 보고 한 번은 예. 송파구 쪽을 보는 것도 석촌이라든지 같이 보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같이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묶어서 한 두 번 정도 해도 되겠네요. 워낙에 커가지고 그렇죠. 그쪽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분기 한 번 정도 모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과 기타 등등을 감토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 수고 많으셨고요. 약간 기존에 예전에 도시아사, 지금 여기 해서 다뤘던 것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었는데 아마 낯설기도 하셨을 거고 재밌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여러 형태로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